히든 종목도 소개를 받아볼게요. 이렇게 2차 전지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기대할 만한 이제 그러한 테마로 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시장에 주목된 종목들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차트 위치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세가 아직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테마가 무려 두 가지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릴 종목의 바로 이 종목명은 KPS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K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요, 바로 폐 배터리 업체인 세리기텍을 이제 100% 자회사로 인수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세리기텍은요, 사실 폐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미 기술력, 그 다음에 바로 환경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업계에서는 많이 탑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매출액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KPS가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다시 말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제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리기텍이요, 바로 납축전지로 해서 리사이클링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매출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리튬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 재료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다시 한번 KPS에 대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다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이러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의 현재 매출이요, 대략적으로 2,5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총이 대략적으로 2조입니다. 2조. 지금 KPF 얼마죠? 지금 KPF 주가가 시총이 2,000억입니다. 10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세리기텍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그 21년 기준으로 약 한 85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KPS의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되겠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재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게 된 건 7만 톤입니다. 근데 이미 한 기를 다시 회전료를 다시 한 기를 더 추가를 캐파를 증설을 하는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15,000톤입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것만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OLED 시장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삼성, LG의 OLED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이러한 투자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전기차로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모바일은 화면이 되게 적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XR 시장도 이제 굉장히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KPS의 본업이 바로 OLED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은요, 지금 뭐 10세대, 그다음 지금 삼성이 8.7세대잖아요. 그렇죠? 8.7세대 이러한 OLED 장비 중에 이러한 장비 수준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어디죠? 바로 KPF의 장비를 가져오고 이미 대규모 수주를 이뤘기 때문에 OLED 테마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지금부터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상승이 다 나왔지만 굉장히 저조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제가 HB 테크놀로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LED 관련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차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3차 상승 구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 모멘텀이 무려 두 가지가 만들어졌고 숫자까지 이제 가시화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1차 상승 파동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3차 파동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 구간은 현재 구간에서요. 10,100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지금 진입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하락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8,300원. 그 다음에 제가 단기적 목표가 13,000원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